오늘의 테마쯤 줄을 원전, 우리 기술 이렇게 좀 보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윤석열 당선자 이제 이후에 당선 이후에 계속해서 좀 부각을 받는 지금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실질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한다. 이러한 이슈들이 시장에서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이전에 제가 한달 전쯤에 원전 관련주를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물론 그때 당시에는 당선자가 나오진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글로벌적으로 원전이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런 여건상의 수급상 그리고 여건상에 점점 좋아지는 이런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뿐만 아니라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앞으로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겠다는 요런 의지를 조금만 더 표명을 한다면 요런 시너지 효과가 발휘돼서 지속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원전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전쟁 이전에 이미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또 한계점을 좀 보게 되면서 또 다시 한번 원전이 부각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정책 수혜주로도 그렇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우리 기술 지금 종목은 기술 분석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오늘 꼽아온 이유는 사실은 오늘 장초에 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이거든요. 사실 원전 관련주들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체로 상승을 했다면은 일부 상승분이 반영된 지금에는 대장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올라가는 요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성 파워텍이 대장 움직임을 보여줬다면 그렇죠. 일주일 전쯤에는 한신기계 그리고 한전산업 쪽으로 수급이 또 이동하더니 오늘은 우리 기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술을 뭐 단번에 접근하기보다는 아직 안 오른 원전 관련주가 없는지 조금 체크해 볼 필요성도 있다. 이러한 시각을 조금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종목 이제 말씀 주셨지만 이 원전 얘기 나눌 때 많은 전문가분들이 조금 공통적으로 두산중공업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추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그 사업 포트폴리오도 뭐 원전 외에도 다양화돼 있다 보니까 그쪽 종목을 또 이렇게 뭐 주목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우리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어찌됐든 두산중공업이 이전에 풍력 관련주로 급등세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는 눌림 조정이 있다가 원자력 테마에 또 합류하면서 급등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멘텀 자체로 보면은 모멘텀이 다양성, 이러한 것을 조금 볼 수가 있는데요. 두산중공업이 사실 없지 않은 리스크라고 한다면 유상증자를 또 자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유상증자 확률이 있는 종목들은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원전 관련주라 좋게 보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다른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두겠습니다.